지금까지 긴급 속보였습니다. 뭐야? 엄마, 이제 인터넷도 안 터져요. 아무리 봐도 집이 안전하겠어. 다른 곳이라고 해도 다 좀비 천지일 거라고. 그런데 아파트를 봐요. 저길 어떻게 올라가죠? 들키지 않고 조심히 올라가면 될 거야. 네? 그런데 무기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저한테 무기가 있어요. 잠깐만요. 나쁘군. 이거면 좀비의 결사 가능. 너 멍청이야. 그걸 어떻게 쓰러뜨려. 여보, 어쩌죠? 무기가 필요할 텐데. 아 맞다. 차 트렁크에 저번에 캠핑할 때 썼던 물건들이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좋아요. 하나씩 들어. 와, 엄마 아빠 진짜 멋있어. 아, 영화 같아요. 아니, 야, 고마리, 너 무기 안 들어? 난 이미 가지고 있어. 뭔데? 바로 애교. 좀비가 딱 다가오면 귀여운 말이 괴롭히지 말게요. 하면 좀비들도 귀여워서 날 때리지 못할걸? 야, 진짜 현타 온 것 같은데. 한 대 패줄까?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날 따라와. 얘들아, 최대한 조용히 따라와야 돼. 소리 내지 말고, 알았지? 여기 없다. 이쪽으로. 나도 지켜줘. 다 왔어. 이 녀석이. 걱정 마, 아빠 지켜줄 테니까. 엘리베이터로 가볼까? 엘리베이터는 고장났어. 아무래도 계단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좀비가 지나가면 몰래 올라가자. 숨어있어. 숨어있어. 빨리야, 빨리야. 이 좀비 죽어라. 너 보건만 슬퍼하래. 빨리야, 빨리. 야, 뭐 하는 거야? 너 보건만 쓰면 어떡해? 이 녀석이 이거. 이 녀석아, 너 보건만 쓰면 어떻게 좀비들 안 죽는다고? 해피 머신군.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장난을 치고 있어. 여보,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일단 최대한 조용히 하면서 우리 집까지 올라가자고. 또 해봐라. 엄마는 나한테 붙는데. 오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 쓸모없는 거야. 잠깐, 잠깐. 여보, 저거는 좀 변종 같은데. 잠깐, 여보, 이건 안 되겠어. 합체해야겠어.
이제 한층 남았어.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요. 피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 내가 지금 없네. 케첩이 찍어 먹고 싶네. 걱정 마. 지금 우리 집 지금까지 다 왔으니까. 여보, 여기에는 좀비가 없어 보여요. 다행이다. 여보, 나 올려줘. 아니 자꾸 올라와요. 다행이야. 아빠, 상처 입은 데는 없죠? 다행히 물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아빠가 좀비가 되면 나 너무 씹을 뻔했어. 그러니까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매정이, 자 집으로 빨리 들어가, 빨리. 다행이야.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어. 이제 군대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집에 있자. 여보. 왜? 아빠, 아무래도 집에 좀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저기 베란다 문이 열려있다고요. 이런 젠장, 집에 아직 좀비가 있을지도 몰라. 다같이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자. 좀비가 어딘가에 숨어있을 수도 있어. 일단 이쪽으로 연다. 왜?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쏟아! 여긴 없어. 안방을 확인해보자. 여기도 없는데. 애들 방으로 가볼까? 움직이면 쏟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쏟아! 여기도 없는데? 아무래도 좀비가 다시 나갔나 봐요. 없어요. 다행이야. 여보, 뒤에! 엄마, 조심해!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오세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흥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조고님.